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영어 공부,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쭉 통독하는 성경,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함께 읽고 새기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 Chapter 6 모두 3막으로 되어 있는 매우 긴박하게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되는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수제자, Mark, John, 마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일찍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군더더기 없이 그저 사건들을 쭉 narrative, 서사 구조로 이끌고 있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세 부분. 첫 부분은 갈릴리 지역, 둘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정,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게 이어지는 마가복음. 별다른 주석이나 해설 없이 쭉 사건들을 마치 영화 시나리오나 연극 대본 희곡처럼 써내려가는 마가복음. 갈릴리 지역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요. The Gospel of Mark, Chapter 6. And he went out from thence and came into his own country. 그리고 그분께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from there and came into his own country. 갈릴리 지역 다시 돌아오셨죠. And his disciples follow him. 제자들이 따라왔고. And when the Sabbath day was come, 안식일이 되었을 때,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지난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내셨고, 12해 피 흘리며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며 회복되는 이야기, 또 수천 마귀들의 소유된 바, 곤혹스러운 삶을 살던 무덤 속에 사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것이죠. And many hearing him were astonished.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 Saying, From where has this man these things? From whence?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졌는가? And what wisdom is this? 이게 도대체 무슨 지혜인가? Which is given unto him. 그에게 주어진 이 지혜 도대체 뭔가? And even such mighty works are wrought by his hands. 그가 그 손으로 하는 worked by his hand. 그 mighty works, 막강한 강력한 일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처녀마저 살려내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가? 모두 놀라는 것이죠. Astonished, marveled. 그러면서 또 수근수근하죠. Is not this the carpenter? 이거 목수하던 사람 아니야. 고향에 온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다 알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 이 사람 목수 아닌가? The son of Mary, 마리아 아들이잖아. The br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Judah and Simon.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 이름을 대면서 그 형제 아닌가? And are not his sisters here with us? 그리고 저 사람 그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우리 동네. 같은 동네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쭉 자라온 것을 보아온. And they were offended at him. 그래서 그 사람들이 offended. 실족하는 것이다.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 자매도 우리가 모두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배웠길래 저렇게 지혜를 내어 보이고 막강한 권능을 행사하는가? 놀라면서도 또 의아해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믿기지 않는다. 우리가 알던 저 예수 맞아?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But Jesus said unto them,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but in his own country, and among his own kin, and in his own house. 구약 성경 내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대언자는 존경받지 않는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 집 그런 데서는 존경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not without honor, 이중부정이죠. 존경받지 않을 수 없다. 어디든지 대언자는 그렇지만 but, except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 prophet, 대언자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와 자기 집에서는 오히려 존경받지 않는다.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country and among his own kin and in his own house. 좀 서글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뻔한 얘기죠. Not without honor. 영광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늘 있다는 것이죠. 대언자에게는. 그렇지만 except 자기 고향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는 오히려 존경받지 못한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 훌륭한 예언자, 성인들은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And he could there do no mighty work.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분께서 권능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 Save that he laid his hands. 그저 손을 놓는 것, 안수하는 것. Upon a few sick folk. 다만 병든 몇몇 사람들 and heal them. 그저 몇몇 사람 안수해서 치유하는 것 말고는 다른 뭐 그럴듯한 일을 고향에서는 할 수가 없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누구야?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이고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성인 군자 행세를 하면서 저러고 다니나? 놀라긴 하지만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And he marveled. 그래서 그분께서 기이하게 여기셨다. Because of their unbelief. 그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정작 나를 믿지 않는구나. 뭐 뻔히 아시는 얘기죠. And he went around about the villages. 그래서 그 고향 마을을 다니면서 teaching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고향 마을을 다니셨다. And he called unto him the 12.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and began to send them forth by two and two.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둘씩 둘씩. And gave them power over unclean spirits. 부정한 영들을 over,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자, 이제 너희들은 둘씩 둘씩 나아가라. And commanded them,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that they should take nothing for their journey.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로서 여행을 다니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다녀라. Save except a staff only. 지팡이 하나만 들고 No scrip, 자루도 없이 No bread, 빵도 없이 No money in their purse. 주머니 속에 돈도 갖지 말고 그저 빈털터리로 A staff only. 지팡이 하나 들고 터덜터덜 다녀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But be shod with sandals. 그렇지만 신발은 신어라. Shod, be shod. 신발 신은 상태죠. And not put on two coats. 두 벌의 겉옷을 입지 말라. 유대인들은 겉옷을 두 벌씩 입고 다니면서 밤에 잘 때는 겉옷이 바로 침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겨울 추운 밤, 혹독하게 추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두 개 입지 말라. 구체적으로 명하시죠. And he said unto them,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In what place soever, in whatever, wherever, what place soever, 우리말로, 요즘 말로는 wherever, 어디든지, he enter into an house, 어느 집에 들어가면 there abide, 거기 거하라, till, 언제까지, he depart from that place,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어떤 집에 들어갔으면 훌쩍 바로 나오지 말고 머물며 거하며 복음을 전하라. 악한 영을 쫓으라. And whosoever shall not receive you, 만일 누구라도 shall not, 가정법이죠. 누구라도 그대들을 receive, 받아들이지 않으면 nor hear you, 제대로 듣지 않으면 when he depart there, thence, 그대가 여러분들이 그곳을 떠날 때 shake off the dust under your feet, 그대들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For a testimony against them,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로서 발밑에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유대 풍습이죠. 선물을 주었더니 받지 않네. 그렇다면 내 떠난다. 미련 없이 그렇게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제 없이 미련 없이 그들과는 상관없다 그런 느낌으로 떠나라. Verily I say unto you,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That city,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을 배척한 그 도시보다 more tolerable,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심판 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들이 more tolerable, 더욱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만큼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집안,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것이다. 그러니 발밑에 먼지,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미련 없이, 주저 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들을 비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 닿지 않는 자들, 그대들을 배척할 것이다. 그러면 주저없이 떠나라. And they went out.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preached, 선포했다. That men should repent. 회개하라. 왕국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
하느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하느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그 The Kingdom of God,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느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And they cast out many devils. 그들은 많은 마귀들을 내쫓았고, and anointed with oil many that were sick. 아픈 사람들에게 많은 기름 부음을 하면서 healed them. 그들을 치유했다. And King Herod heard of him. 그때 이제 또 장면이 쓱 바뀌는 것이죠. 헤롯 왕이 들은 바, for his name was spread abroad. 예수님의 명성이 자세하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King Herod 귀에 예수님 소문이 들어간 것이죠. And he said, 그가 말하기를, that John the Baptist was risen from the dead. 죽은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자기가 죽였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은근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막강한 권능과 모든 기적들,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그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And therefore mighty works do show forth themselves in him.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서 mighty works, 그 막강한 인들이 show forth themselves, 스스로 그렇게 드러나는 건가? 은근히 겁을 먹는 것이죠. 킹 헤롯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 자를 참 어이없이 죽였는데 그 자가 저 예수란 자의 속에 들어가서 그 막강한 일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가? 나 보란 듯이 은근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Others said,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that it is Elias,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하늘로 채워 올라갔던 그 엘리야다. And others said, 또 다른 사람들은, that it is a prophet, 그는 대언자다, or as one of the prophets,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Isaiah, Jeremiah, Daniel, Ezekiel, 그런 모든 대언자들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But when Herod heard thereof, 그렇지만 헤롯이 그렇게 들었을 때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t is John, whom I beheaded, 내가 목을 벤, 내가 참수해서 죽인 그 잔이 그 요한이다. He is risen from the dead. 그렇게 고집스럽게 속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저 예수라는 인물 속에 살아났구나. 환생과 윤회,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믿었던 것이죠. 죽은 세례자 요한이 저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환생한 것이 아닐까. For Herod himself has sent forth and laid hold upon John. 왜냐하면 헤롯이 had sent, 과거 완료죠. 과거 이전의 과거. 사람들을 보내서 laid hold upon John, 요한을 잡아들이고 and bound in prison, 감옥에 가두고 for Herodias' sake,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취했던 것이죠. His brother Philip's wife,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늘 헤롯 왕에게 그건 잘못한 것이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다니, 그렇게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말을 듣다 못한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였던 그가 헤롯 왕과 지금 함께 사는 헤로디아를 위해서, 헤로디아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For he had married her. 왜냐하면 그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 왕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For John had said unto Herod. 왜냐하면 요한,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It is not lawful for thee. 그것은 당신이 그 법에 어긋나는 거요. To have thy brother's wife. 당신 형제의 아내를 취하다니. 당신은 불법을 저질렀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들은 헤롯은 기분이 나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헤롯과 같이 살고 있는 헤로디아가 저자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Therefore, Herodias had a quarrel against him.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and would have killed him. 결국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But she could not. 스스로 죽일 수는 없었죠. For 왜냐하면 Herod feared John.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쳐대는 에세네파의 그 지도자, 그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암암리에 은근히, knowing that he was a just man and unholy. 세례자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알았기 때문에 겁을 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설사 그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결혼을 공공연히 불법이라 떠들곤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 And observed him.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주목했죠. And when we heard him, he did many things and heard him gladly. 그리고 그가 헤롯 왕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기꺼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연인 즉슨, And when a convenient day was come. 그리고 어떤 편한 날, 때가 무르익어 얘긴 즉슨, 그 때가 오매, that Herod on his birthday, 자기 생일날 made a supper to his lords.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영주들, 각 지방 토호들에게 made a supper, 만찬을 베풀면서 his lords, high captains, 고위급 대장들, and chief estates of Galilee, 갈릴리 영주들, 그렇게 모두 만찬을 베풀었죠. 그리고 일이 벌어지는데요. And when the daughter of the said Herodias came in, 바로 그 말했던 헤로디아 왕비의 딸이 들어와서 and danced. 살로메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살로메의 댄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으로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곤 했던 바로 그 살로메의 댄스. 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고 pleased Herod and them that sat with him. 헤롯과 또 둘러앉아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pleased, 기쁘게 했을 때 the king said unto the damsel, 그 처녀 살로메에게 말하기를, Ask of me, 구하라, whatsoever thou wilt, whatever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구하라, I will give it thee, 너에게 주겠노라. 술에 취하고 딸의 춤에 취하고 멍청해진, 잠시 혼미해진 헤롯 왕, 살로메야,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And he swore unto her. 그리고 맹세했죠. Whatsoever thou shalt ask of me, I will give it thee unto the half of my kingdom. 내 왕국의 반까지라도 내가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Whatsoever thou shalt ask of me, I will give it thee unto the half of my kingdom. 멍청한 발언을 한 것이죠.
And she went forth, Salome. 나아가서 said unto her mother, 자기 엄마에게, 헤로디아 왕비에게, What shall I ask? 뭘 달라고 할까요? And she said, 그러자 그 헤로디아 왕비가,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게 살로메의 얘기죠. And she came in straightway with haste unto the king. 그래서 살로메가 급하게 왕에게로 나와서 and asked and saying 말하면서 구했죠. I will that. 나는 원합니다. I want. I will. 나는 뜻합니다. Thou you give me by and by in a charger by and by 곧 immediately in a charger 쟁반에 무엇을?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빨리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술에 취해 거나한 헤롯 왕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요구가 들어온 것이죠. And the king was exceedingly sorry. 왕은 심히 몹시 후회하면서 yet 그러나 for his oath's sake oath 맹세했기 때문에 for their sakes which sat with him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맹세하는 장면을 목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he would not reject her 거절할 수가 없었다 and immediately the king sent an executioner 사형 집행관을 보내서 commanded his head to be brought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가져오라 즉시 명한 것이죠. And he went and beheaded him in the prison. 그래서 그 집행관, executioner, 사형수가 감옥으로 가서 beheaded him. 목을 잘라낸 것이죠. 머리를 잘라냈다. Behead. In the prison, 감옥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and brought his head in a charger. 쟁반에 그 머리를 담아서 and gave it to the damsel 그 처녀에게 준 것이죠 유명한 장면이죠 살로메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들고 사뿐사뿐 걸어가는 장면 and the damsel gave it to her mother 그리고 그 처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쟁반에 담긴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처참한 장면이죠. 구약 성경 말라키서에 예언된 엘리야로 온 세례자 요한 그렇게 어이없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And when his disciples heard of it,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SNF파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they came and took up his corpse. 그의 머리 잘린 시신을 가지고 와서 laid it in a tomb 무덤 안에 그것을 두었다 장사를 치른 것이죠 머리 없는 시체를 and the apostles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unto Jesus 그리고 장면이 바뀌죠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는 disciples 제자라 하지 않고 보내졌기 때문에 apostles, 사도라고 나오죠. 보내진 자들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unto Jesus, 예수님 앞에 모여서 told them all things,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렸죠. Both what they had done, 그들이 했던 일 and what they had taught,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고했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And he said unto them,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Come ye yourselves apart into a desert place 여러분들은 into a desert place 외딴 곳, 황량한 곳으로 따로 가시오 and rest a while 그리고 잠시 쉬라 For there were many coming and going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고 and they had no leisure so much as to eat 그래서 사도들은 너무나도 no leisure 여유가 없었다 so much as 어느 정도로 to eat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쉬라. And they departed into a desert place by ship privately. 그래서 사도들이 배를 타고 비밀리에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And the people saw them departing. 사람들이 그 제자들, 사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And many knew him.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ran afoot thither out of all cities. 모든 도시에서 나와 ran afoot there. 그곳으로 달려갔다. Hither and thither. Here and there. 고어체죠. Outwent them. 그리고 그들을 앞질러 가가지고 came together unto him. 그 제자들을 앞질러서 그분께로 달려왔다. And Jesus, when he came out,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so much people, many people,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and was moved.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With compassion, 자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한 마음이 움직여서 toward them,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일어났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as sheep, not having a shepherd. 목자가 없는, 돌보는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And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I am a good shepherd.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라는 일곱 가지 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I am a good shepherd. Sheep herd인 것이죠. 양치는 사람, 목자. And when the day was now far spent. 그리고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을 때, 날이 많이 소요되었을 때 His disciples came unto him and said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This is a desert place. 여기는 황량하게 외딴 곳인데 And now the time is far past.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어두워지는데 Send them away. 저들을 이제 보내십시오. That they may go into the country round about.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And into the villages, 마을로 들어가 And buy themselves bread.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고 For they have nothing to eat.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인데 황량한 곳인데 Desert.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Give ye them to eat. You give them to eat.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And they say unto him.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Shall we go and buy? 우리가 가서 사와야 합니까? 200 pennyworth of bread. 200 데나리온어치의 빵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200 데나리온이면 200일 품삯 거의 연봉에 가까운 그런 돈을 풀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요. Shall we go and buy 200 pennyworth of bread and give them to eat? 그렇게 그들을 먹여야 할 텐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넌지시 제자들을 떠보는 것이죠. Give ye them to it.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뻔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떤 마을이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외딴 곳에 날은 저물어 가는데 처음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것입니까? He said un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How many loaves have ye? 빵은 몇 덩어리나 가지고 있느냐? Go and see. 가서 알아보라. And they, when they knew, 그들이 알았을 때, they say, five loaves and two fishes. 5병 2어가 나오는 것이죠. 5병. 5덩어리 빵과 2어,
두 마리 생선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5와 2를 더하면 완전수 7이 되죠. 그렇게 다섯 빵덩어리와 두 마리 생선이 있습니다. And he commanded them.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To make all sit down by companies. 때를 지어 모두 자리에 앉으라. Upon the green grass. 푸른 풀밭에 마치 양떼들처럼 쭉 때를 지어 앉으라. And they sat down in ranks by hundreds and by fifties.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in ranks they sat down 앉았다. 오병이어의 기적. 각 복음서마다 다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 마가복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죠. And when he had taken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es, 그때 예수님께서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시고, he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and blessed, 축복하시고, and break the loaves, 빵을 쪼개시고,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주시고, to set before them, 그 사람들 앞에 놓이도록, 오병,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es divided he among them all.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divided, 나누어 주셨다. And they did all eat and were filled.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먹고 were filled, 배가 불렀다. And they took up 12 baskets full of fragments and of the fishes. 그리고 빵 조각들이 넘치는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한 열두 바구니를 거두어 드렸다. 남은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 또 12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일곱 개로 구성된 완전수 7로 만들어진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생선 그것으로 모두 배불리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시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And they that did eat of the loaves were about 5,000 men. 그들은 약 5,000명이었다.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And straight away, 다시 즉시 he constrained his disciples. 그들 제자들에게 constrained, 강권하셨죠. 자, 가자, to get into the ship. 배 타서 and to go to the other side before unto Bethsaida. 다른 쪽, Bethsaida 앞으로. While he sent away people, 사람들을 모두 내어보내는 동안 이제 갈릴리 호수 저쪽편 벳사이다 쪽으로 가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뜨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And when he had sent them away 그들을 멀리 보내시고 He departed into a mountain to pray. 그렇게 제자들을 모두 떠나보내신 후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또 산중으로 들어가시죠. In solitude, in quietude.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이신 예수님, the Son of God.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왜? 어떻게? 신비인 것이죠. A mystery. And when evening was come, 저녁이 되었을 때 the ship was in the midst of the sea. 그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In the midst, in the middle of the sea, 한가운데. And he alone on the land.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 그 산속에 홀로 계시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in the midst of the sea. And he saw them toiling and rowing.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제자들을 보시는 것이죠. Toiling, 애쓰어, in rowing, 노를 젓는 제자들을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저 보고 계시죠. For the wind was contrary unto them.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었기 때문에 노를 거꾸로 저어 나가는 것이 몹시 어렵게 toiling,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And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밤 4경쯤 되었을 때 He cometh un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시는 것이죠. Walking upon the sea,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그 역풍을 무릅쓰고 애써 노젓는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턱 나타나시죠. 물 위를 걸어서 walking upon the sea and would have passed by them. 그리고 그 제자들을 쓱 지나치려 하시는 것이죠. But when they saw him,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walking upon the sea,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그분을 보았을 때 they supposed, 그들이 생각하기를 it had been a spirit. 영이다. 귀신이다. A spirit, a ghost. And cried out. 소리친 것이죠. 저게 뭔가? For they all saw him.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and were troubled. 이게 뭔가? Troubled. 즉각 he talked with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And saith unto them, 그들에게 be of good cheer, 힘을 내라, 안심하라. It is I, 나다. Be not afraid, 두려워 말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그들에게 오셨죠. And the wind ceased. 바람이 그쳤다. And they were sore amazed in themselves beyond measure and wondered.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놀라서 beyond measure, 너무나도 놀라서 wondered, 이게 뭔가?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다니. For they considered not, 왜냐하면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The miracle of the loaves, 그 빵의 기적들을. For their heart was hardened, 벌써 잊었는가? 그렇게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직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좀 어수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5천명을 5병이어로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놀라워할 뿐이죠. 이쯤 되면 뭐 저 정도야 당연히 하시겠지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For their heart was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경팍했기 때문이다. 완고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우뚝 서있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wondered. 아직도 놀라워하고 의아해하다니 이쯤 되면 믿어야 할 것 아닌가. And when they had passed over, 그래서 마침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했을 때 they came into the land of Gennesaret and drew to the shore. 게네사렛 땅으로 와서 그 호변에
해변에 다다랐다. And when they were come out of the ship, 그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straightway they knew him. 그제서야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 And ran through, 뛰어다녔다. The whole region round about. 그 지역을 모두 뛰어다니면서 began to carry about in beds. 사방에서 침대에 메고, those who were sick, 아픈 사람들, where they heard he was, 그분이 있다고 들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두 또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And whithersoever he entered, wherever he entered,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신 곳은 어디든지 into villages, 마을이나 cities, 도시나 country, 시골 마을이나 they laid the sick in the streets. 그들은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and besought him, beseeched him that they might touch. If it were only the border of his garment, 다만 그분의 옷의 끝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besought him, 그분께 간청했다. And as many as touched him, 그분을 만진 사람들 모두 were made whole,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 그리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병자 치유를 위해서 다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 하는 믿음이 자라는 그런 장면들을 전하고 있죠. 그렇게 영어 서원 백운제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er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함께 읽고 새기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 이어지는 마가복음 다음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